진주 3.1 만세 시위는 3월 18일 진주 장날을 기해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주 만세 시위 특징은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린 시위대도 있었고 기생 시위대도 있었습니다. 밤에도 횃불을 들고 시위할 정도로 시위가 격렬했지요. 비봉산에 올라가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비봉산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 시각이 오후 2시였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진주의 민중들이 한꺼번에 만세 시위를 벌이게 됐죠. 합천의 만세 시위는 3월 18일 날 삼가에서 만세 시위가 시작되어서 3월 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4, 500명으로 만세 시위가 시작됐다가 3월 23일에는 1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헌병 경찰들이 총칼로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는데 184명이 순국하고 556명이 부상을 당하고 332명이 투옥됐던 삼가의 만세는 우리나라 전역을 살펴봤을 때 가장 격렬했던 그런 만세 시위 현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